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두천시 의회 뉴스 신혜원입니다. 지난 1일 동두천시 의회가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.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습니다.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정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각 부서에서 제출한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. 지난 12일 의원 회의실에서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. 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 이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, 제4회 추가경정,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뤘습니다. 또한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,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검토가 진행됐습니다. 금일 검토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. 이상으로 동두천시 의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